공업탑 로터리와 신봉 로터리는 울산을 대표하는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울산시가 이 두 개의 회전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바꾸고 상징탑을 이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잦은 교통사고와 상징성 퇴색, 트램 추진 등이 그 이유입니다. 배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간당 최대 5,700대의 차량이 오가는 신봉 로터리. 고속도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로터리 특성상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울산시가 신봉 로터리를 평면 교차로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시는 울산 4개의 로터리 중 신봉 로터리가 가장 평면 교차로 전환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줄었고 올 10월 국도 7호선 청량 옥동 구간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봉 로터리가 평면 교차로로 전환되면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상징하던 제2 공업탑도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전이 쉽지 않은 데다 신봉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상징성이 퇴색됐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반기 내 시민분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면 교차로로 바꾼 뒤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 공업탑 로터리도 평면 교차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시는 공업탑의 경우 상징성이 큰 만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대로 두면 운전자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전의 무게를 뒀습니다. 앞서 김두겸 시장이 공업탑의 울산대공원 이전을 언급하고 향후 트램이 지나가야 하는 여건을 생각하면 사실상 이전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태하 로터리의 경우 태하루 사거리에 교통량이 많은 탓에 교통량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평면 교차로 전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